어릴 때 저희 때는 또 급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시락인데 도시락. 엄마가 도시락도 안 싸줬어요. 어떻게? 그냥 가요. 저랑 재우생이랑 같은 학교 다녔고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도시락을 안 싸줘서 그냥 학교 가요. 점심은 어떻게? 점심시간 때 엄마가 도시락 싸고 오세요. 아 점심때 오셔가지고 막 그런 닭볶음탕 같은 거랑 밥도 사가지고. 야 훨씬 훨씬 좋네. 아, 근데 좋다. 저를 약간 네. 창피한 거예요. 점심을 엄마랑 학교에서 먹는 게. 아, 엄마랑 같이 드시고. 드심 갔어? 같이 엄마가 안상 차려놓고 같이 그, 먹는 거예요. 교실에서? 네. 그런데 아. 저희 동생도 제 동생도 와요. 저랑 엄마랑 야 진짜 동생이랑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일이야. 반전이야. 그래서 네, 같이 식사하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얘들아 먹어라 엄마 한다가 아니고 이제 네. 먹자 일로 와. 네. 동생 오라 그래야죠. 밑에 내가. 그러면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와, 야 이거 뺄까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랑 밥 먹어. 너무 싫은 거예요. 스트리트 화이터라고 노겐 점프하면서 주먹 깨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제가 화장실 천장들 석고 타일을 다 깬 거예요. 교장실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라고 하셔갖고 어머니가 이제 배상해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알겠다고 하고 서로 이제 90도로 인사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인사하시다가 담배가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그거 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엄마랑 엄마가 엄마랑 저기 교장 선생님 똑같은 담배 피고 엄마께 떨어졌는데 교장 선생님 자기 건 줄 알고 짓을 내고 하시다가 엄마가 제 거라고 이거 제 거예요. 엄마가 같은 거 팔팔 골드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니 엄마 지금 끌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끌었는데 지금 엄마한테 마셔 줄 거예요.